저는 뇌피안을 누르고 있는 종양을 먼저 제거한 후 제가 엔진에면 벌금 내기로 했어. 아 진짜? 지금 누적 얼마예요? 빵원. 아까 15분 뭐 오케이 됐죠? 오케이. 피안했어요. 아 뭐야 엔진이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어쨌든 이 현장 상황을 잘 이용한 나의 그 기지 우리 발휘가 된 거지. 처음에는 기지 없잖아요. 기지? 없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 이만큼만 있는 거고. 형의 기지가 발휘됐다. 발휘됐으면 좋겠어. 모니터 보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모두 마스크가 큰데 김원 오빠는 마스크가 작아. 제가 저 얼굴에 맞춘 거예요. 키가 진짜 크세요. 키가 어떻게 돼요? 형보다 커요.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나보다 작잖아. 너 몇이야? 70. 70이야? 나 70. 아 뻥치지 마. 아니 지금 딱 크롭스다 신고 있으면 재우면 되지. 어, 70이랄까? 그냥 안 나. 기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꼭 방금 내보내주십시오. 70인 걸 인정한 걸로. 누나 자. 69. 69. 이형 환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뇌관을 누르고 있는 종양을 먼저 제거한 후 외과 선생님이 신장과 부신의 종양을 제거하고 흉부외과 선생님이 폐의 결절을 흉강경으로 제거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요? 그렇습니다. 열었어. 외과보다 흉부외과가 먼저 태어날 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형 환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뇌관을 가로막고 있는 종양을 먼저 제거한 후 외과에서는 제거하고 아씨 다 잡혀. 아씨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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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이렇게 웃겨도 돼요? 이형 환자 수술하겠습니다. 제가 뇌관을 맡고 있는 종양을 먼저 제거한 후 외과 선생님이 신장과 부신의 종양을 흉부외과 선생님이 폐의 결절을 흉강경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요?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네.